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, 서울 와룡공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배우 이선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고요.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. 한국媒体大肆报道，因为前段时间深陷吸毒风波的南韩演员李善 善君经传在27号早上10点半在车内轻生。综合韩媒报道，韩国警方在早上10点12分的时候接到李善君老婆田惠正通报，说老公写下疑似遗书的纸条后就离开家里。而10点半在首尔的卧龙公园发现有一辆车，李善君就倒卧在里面，车上还放有闪光弹，疑似轻生。예,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신경 끼쳐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. 오늘 조사 있는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深深一鞠躬，并且快步向警局走去。23号才三度到警察局接受调查，李善君明显看起来很憔悴，并且承认自己有用吸管吸食粉末，但他自称以为那是安眠药。但女士长一直坚持李善君知道自己吸食的是 K타민， 让整件事情扑朔迷离。伊桑君씨는1시간전세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가 있는 이곳 노년소로 출석했는데요. 而警方在调查当中， 以上均的所有检验结果均为阴性，也透过律师说自己很冤枉。26号更是提交意见书，请求警方对自己和指控他吸毒的证人实施测谎，确认证词真实性。如今被发现疑似想不开在车上轻生，虽然目前韩国警方都还在着手调查死因为何，但是李善君因吸毒风波可能间接导致这次突发事件，也让大众还有一路支持他的剧迷们一片哗然。TVBS 新闻林玉珍、林玉文综合报道。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